안녕하세요. 일상에서 즐겁게 바느질 하는 동감입니다. 바느질을 좋아하시는 분들과 함께 바느질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동그란 미니 파우치를 만들 건데요. 손 안에 들어오는 동그란 모양이 너무 귀여워서 동동 미니 파우치라는 이름을 지어보았어요. 오늘도 저와 함께 재미난 바느질 시작해 볼까요? 고고! 준비물을 소개해 볼게요. 먼저 3온스 정도의 접착솜과 겉감, 안감이 될 무늬 원단이 필요하고요. 얇은 끈 종류가 좀 넉넉하게 필요하고요. 작은 가죽 라벨, 자석 단추, 돼지코 조리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이어스를 같이 준비해 주시면 좋겠어요. 먼저 동동 파우치에 들어갈 사이즈를 알려드릴 텐데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도안 사이즈가 필요해요. 일단 시접이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시접을 포함을 따로 해주시면 좋고요. 지금 원단 앞뒷면 들어갈 거에서 밑판용은 한 장, 그 다음에 옆면의 원형은 두 장씩 재단을 해주시고요. 접착솜은 시접이 없이 각각 한 장씩 똑같이 재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원단과 접착솜이 재단이 다 되었다면 이제는 원단에 그대로 다림질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대로 접착솜을 붙여주시고요. 이제 안감에 대해 원단에 그대로 도안을 그려주시고 겉과 겉면이 닿게 해서 그대로 바느질을 해주세요. 원형 모양은 그대로 선을 따라 해주시면 되고요. 밑판이 될 부분은 중간에 뒤집어서 공구르기를 해야 되니까 창구멍은 남겨주고 그대로 홈질로 꼼꼼하게 바느질 해주시면 됩니다. 모든 바느질이 끝났으면 둥근 부분을 다 가위집을 줄 거예요. 실이 끊기지 않게 조심스럽게 가위집을 다 전체적으로 넣어주세요. 가위집을 다 넣으셨으면 이제 조심조심 뒤집어 주십니다. 뒤집어 주고요. 다림질로 한번 살짝 형태를 정돈해주면 더 예쁘게 잘 나올 거예요. 네, 뚫려있는 만큼 이제 바이어스를 감싸줄 건데요. 위에 사이즈보다 약간 여유있게 자르신 다음에 그대로 바이어스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아까 만든 밑판에 공구르기로 마무리 작업을 할 거예요. 그 마무리 작업이 끝나면 0.5mm 정도 폭 여유를 주시고서 전체적으로 다 상층을 해줄 거예요. 밑판은 밑판대로 상층을 한번 해주고요. 옆면이 될 동그란 무늬도 지금 두개다 상층을 같이 해줄 거예요. 바이어스 부분만 빼놓고 상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마무리가 끝났으면은 이제 반을 접어서 중간을 표시해 줄 거예요. 찍힌핀으로 중간을 표시해 줄 거고요. 밑판도 중간 표시를 해주고 중간을 이어줄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작업을 잘 보시고 따라해 보세요. 양쪽을 다 저렇게 연결을 해줄 거고요. 일단 찍힌핀으로 중간을 표시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표시가 됐다면 이제는 그대로 양옆을 그대로 이어줄 거예요. 시침핀으로 찔리지 않게 조심조심 연결 잡아주세요. 시침핀 작업이 다 끝났다면은 안감은 안감대로, 겉감은 겉감대로 공구르기로 이어 붙일 거예요. 전체적으로 한 바퀴 돌았으면 반대편도 같은 방법으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무리까지 다 되었으면 이제는 자석 단추를 달아줄 거예요. 정중앙에 위치를 잘 잡고서 양쪽으로 단추를 달아주시면 되어요.
단추를 다는 게 끝났으면 이번에는 가죽 고리를 달아줄 거예요. 제가 맨 처음에 재료 소개할 때 가죽 고리를 빼놓고 얘기했는데요. 폭이 1cm 정도 되는 가죽으로 위에 고리를 만들어줄 거예요. 위에 고리까지 마무리가 잘 되었으면 그 고리 사이로 이제 줄을 이어줄 겁니다. 줄을 이어지고 미리 준비해 놓은 돼지코 조리개로 줄을 연결한 다음에 느슨하게 묶었다 풀었다 할수 있게끔 만들어서 물건을 넣고 빼기 좋게 만들 거예요. 끝에는 고리를 달아서 다른 데 연결할 수 있게끔도 하셔도 활용하기 좋습니다. 이제 다 완성했어요. 앞에 포인트로 넣어줄 가죽 라벨을 달아주어도 예쁩니다. 자, 이제 다 완성됐어요. 너무 귀엽고 깜찍한 미니 동동 파우치. 오늘도 저와 함께 즐거운 힐링 바느질 되셨나요? 다음에도 즐겁고 재미나고 힐링이 되는 영상으로 만나뵐게요. 좋아요, 구독, 알람 꼭 부탁드릴게요. 안녕.